정종재 광주시 행정부 시장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.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정 부시장은 23일 광주지검에 소환돼 민간공원 특례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.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이번 수사를 시작했으며 정 부시장은 일부 우선 협상 대상자 변경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